즐거운 수업 시간이 돌아왔습니다. 위축되지 마, 황정음. 자연스럽게. 정준영, 우리 오늘도 힘차게 수업 한번 시작해볼까? 그러니까 이 경우는 테이크가 들어가야 되는 거다, 요 말이지. Do you understand? 잠깐만, 나 갔다 올게. 어디가? 화장실. 왜? 여기서 쌀까? 아니. 그러니까 화장실 갔다. 자, 오늘 수업 끝. 참, 그리고 전달사항이 하나 있는데. 종례까지 하게? 비슷한 거지. 다음 시간이 아마 마지막 수업일 거야. 나 가을 그만둘 거거든. 뭐? 그냥 그게 맞는 거 같아서. 어머님한테 다음 수업 끝나고 내가 다 말씀드릴게. 그래도 의리가 있는데 너한테 미리 말해야 될 거 같아서. 야! 자자! 효린산 마지막 수업 때 하고, 마지막 수업 기념으로 시험 칠 거니까 복습 열심히 해놔. 안녕. 저 어떻게 뻥치고 있어. 아, 왜 안 와. 저기요, 계세요? 야. 야, 안에 있냐? 있으면서 대답을 안 해. 주구야. 아, 수지야. 네가 여기 어쩐 일이야. 뭐야, 너 어디 아파? 철이 가. 나 시종플루를. 너 거기 있다가 얼른 가. 얼른. 밥 먹었어? 밥. 내가 밥을 먹었나. 야, 키워! 야, 죽 먹어. 정준야, 진짜 더럽게 말 안 듣는다. 가라니까. 너 이뻐서 있는 거 아니거든? 빨리 이거나 먹어. 됐어. 제발 좀 가. 또 진짜 이러다 얼굴만 어쩌려고 그래. 더럽게 맞네. 근데 또 이거 어떻게 만든 거야? 뭐 별거라고. 그냥 인터넷 보고 대충 만들면 되지. 와, 더럽게 맞았다. 얘 좀 살만한가 보다. 그래, 이제 좀 살만하다. 고마워요. 잘 가요. 안녕히 계세요. 너 집에 가자마자 바로 양치하고 손 깨끗하게 씻어. 그리고 사실은 죽 되게 맛있었다. 님 좀 짱인 듯. 아, 나예요. 알아요. 왜요? 아니, 저번에 병원 가서 나 확인하려고. 돌팔이는 아닌가 보네요. 그쪽 말이 맞았어요. 죽도 살아났으니까. 아, 어쩐지 그럴 것 같더라니. 유행은 유행인가 보네. 우리 조카님도 격리 중인데. 응? 그게 무슨 소리예요? 준혁이도 걸렸어요? 아, 몰랐어요? 아, 내가 이럴 줄 알았어. 그나야! 아, 어떡해. 야, 정준혁! 아, 깜짝이야. 아, 그러게, 내가 그렇게 조심하랬더니 뭐야 이게. 요즘 몸이 안 좋아서 그래. 개뻥치고 있네. 너 나한테 옮은 거지? 그치? 아, 내가 이럴 줄 알았어. 그런 거 아니야. 얼른 나가. 너 시끄러. 나가, 나가. 아, 그러게, 내가 그렇게 오지 말랬더니. 또 오바한다. 나가라니까. 근데 너 좀 미안하겠다. 뭐? 미안하잖아. 그래, 미안하다. 미안해 죽겠다. 근데 뭐? 미안해 죽겠으면 과외 그만두지 마라. 뭐?
계속 하라고. 과연. 야. 왜 이걸로는 안 돼? 그래, 인심 썼다. 앞으로 누나라고 부를게. 그럼 콜? 누나 다음 주부터 계속 과외 오지? 됐거든? 왜? 누나 소리 듣는 게 소원이었잖아. 싫어. 누나라고 부르지 마. 누나 싫어? 그럼 형 어떠냐? 형. 뭐 형? 이 시키가 선생님한테 까불고 있어. 형이라. 형. 괜찮을 것 같지 않냐? 정남이 형. 기상천외 종목이 나올지 다음 구독자 나와주세요. 한 개까지 오라요. 오, 이거 왜 이렇게 힘드냐?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습니다. 안 돼, 빨리. 또 우리 이겨야 돼.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낸시. 아, 맞다. 못 먹겠어. 따로 잡을 수 있어. 아까냐. 오! 오! 안녕하세요. 눈 빨개지고 있습니다. 눈이 충혈됐어요. 앞에 보이십니까? 누나를 포기한 싸움. 이어가고 있습니다. 형, 일어나 보시지. 형. 아, 뭐야, 꼭두 새벽부터. 꼭두 새벽은 좀 있으면 저녁이거든. 몇 시인데? 아, 벌써 3시 넘었어. 아니, 과외하기로 한 사람이 아직도 이러고 있냐? 아니, 새 출발하자는 마음으로 수업하자 그러더니 뭐야, 성의가 없냐? 아, 알았어. 나도 요즘 밤마다 나름 열공중이라 그래. 진짜 어이가 없어서. 뭐가 또? 인나가 우리들이 방에서 이러고 붙어있다 뭔 일 난다 그러는 거 있지? 난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. 어? 내가 왜 서울대생 다 놔두고 서원대생한테 과외 받는지 아직도 모르겠어? 야, 너 왜 그래? 이번엔 형 놓치지 않을 거야. 너 그럼 그동안 좀 날 형이라고 부르기 힘들었어. 누나. 오, 노! 말도 안 돼! 뭐가? 쟤들 충분히 그럴 수 있다니까? 남녀 사이에 100% 우정이 어딨냐? 수업 끝! 아, 형 배꼽 보이거든? 응, 허락도 없이 남의 배꼽을 막 보고 그래. 내가 보고 싶어 보냐? 보이니까 보지. 생각해보니까 좀 웃기네. 뭐가? 인나가 우리들이 이러고 있다 눈 맞을지도 모른대. 서로 주먹이나 안 맞으면 당연이지. 너 벌써? 좀 먹을래? 에이, 됐어. 형이나 많이 드세요. 싫은 말하라. 아, 우리 엄마 애기 가졌대. 정말? 야, 축하드린다고 전해줘. 저기요, 두 분 커플이시죠? 왜요? 팀 매거진에서 나왔는데요. 길거리 커플룩 담고 있거든요. 두 분 코디하신 거 진짜 어울리시는 것 같아서 사진 한 장 찍어도 되죠? 상품 드릴게요. 에이, 좋아요. 그거는... 상품이 뭔데요? 외식 상품권하고 문화 상품권이요. 아, 찍어요, 찍어. 무슨, 우리가 이걸 왜 찍어? 두 분 커플 아니세요? 저희 완전 커플이에요. 형, 상품권 이거밖에 안 돼? 아까 저거 많이 받은 거 같은데? 무슨 소리야? 공평하게 반띵한 건데? 공평 같은 소리 하고 있네. 뒤져서 나오면 한 장에 열대야. 어짜, 야 뒤져봐. 뒤지러. 어, 왜 이래? 어디만 떠? 왜 이래? 쟤들 뭐 하는 거야? 둘이 완전 연인 필인데? 쟤도 진짜 저러다 사고 치는 거 아니야? 형 방에 있죠? 어, 지금. 형 나왔. 왜 비명이야? 내가 뭘 했어. 둘이 뭔 일 난다 그랬지? 내가 보기엔 이 사건이 둘 사이에 뭔가 새로운 계기가 될 것 같아. 계기?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? 아, 그래, 잘 가. 안녕히 계세요.
거꾸로 신었는데? 일단 둘이 러브바이러스에 살짝 감염된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. 저게 사랑으로 발전할지는 앞으로 두고 보면 알겠지. 아무도 없어요? 여보세요? 거기 아무도 없어요? 사람 살려요. 왜? 아, 나 바빠. 준혁아, 어떡해. 나 지금 화장실에 갇혀있어. 아, 뭐래. 거기 어딘데? 고마워. 아, 형 진짜 별걸 다 보여준다. 나 전화할 사람이 그렇게 없었어? 인나는 연습 중인지 전화도 안 받고 생각나는 사람이 너밖에 없어서. 아, 얼른 나오기나 하세요. 아, 나 지금 다리가 지나서 못 움직여. 뭐? 아, 그럼 나가서 기다릴게. 야, 가지마. 뭐? 아, 무섭단 말이야. 거기 잠시만 있어. 나 침만 풀리면 나갈게. 아, 문 열어봐. 쥐 풀어줄게. 어? 아, 쥐 풀도 안 되는 거야. 정우미의 벗은 몸을 본 날 둘은 분명 러브바이러스에 감염된 듯 보였다. 엄청나 이거. 그러나 그 후 둘은 사랑에 빠지는 대신 그 바이러스의 내성만 강하게 생겼다. 100% 우정인 남녀 사이도 있을 수 있는 걸까? 미안해. 어? 오케이.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. 저기 줄리엔. 광수. 내가 혼자 있고 싶어. 어? 어. 그럼 쉬어.